안녕하십니까. 시간 과학입니다. 오늘 이제 시간 과학은요, 이제 시간을 남은 시간 꽉꽉 채우는다고 해서 시간 과학입니다. 자, 이제 시간 과학에서 할 일은요, 트리겝의 샘물인데요. 트리겝의 샘물은 말이죠, 그림은 판타지가 아니지만 내용이 판타지. 그런 아주 판타지 아니 내용입니다. 자, 이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은 말이죠, 지금 그 윈이라는 애가 있어요. 트리겟 마을에 사는 윈이라는 애가 있는데, 윈이라는 애가 어느 날 숲속으로 놀러 갔다가 마법의 그 샘물을 발견합니다. 샘물을 발견하고 맑아가지고 먹으려고 하다가 어떤 가족을 발견합니다. 이 가족은 그 샘물을 먹었다가 영원히 살게 된 가족이라고 합니다. 근데 영원히 살게 되면 좋을 것 같죠? 하지만 이 가족들은 싫다고 합니다. 그건 이제 괴담이 아니고, 괴담 아니에요. 괴담 아니에요. 판타지입니다. 그리고 노란 머리에 노란 모자, 노란 얼굴에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. 그 사람들은 그 위니의 가족에게 가가지고 위니가 유괴당했다, 그저 트리겟 숲을 준다면 위니를 이렇게 넘기겠다, 위니를 이제 유괴범으로부터 데려오겠다, 이렇게 한 거죠. 그냥 거짓입니다. 거짓이에요. 완벽한 거짓입니다. 자, 이제 거짓으로 말했다가 이제 왜 숲을 주라고 했냐, 그 이유가 이제 또 밝혀지는데요. 그 이유는 말이죠, 얘기를 다 들은 겁니다. 샘물에 관한 비밀을 다 들어가지고 이제 그다 자기도 샘물을 마시려고 하는 거죠. 이제 만나가지고 윈이를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자, 그 매 부인이거든요. 터크의 부인 매가 그 총을 예전에 남편이 사냥하던 총을 들고 머리를 내리칩니다. 내리쳐서 노란 옷 입은 사람은 죽고, 그 다음에 재판장이 당신들은 이제 감옥에 갈 거야,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. 감옥에 가서 어떻게 하냐, 위니가 도와줘가지고 탈옥에 성공합니다. 자, 오늘 얘기가 이제 즐거우셨나요? 즐거우셨다면은 저도 기쁘죠. 하지만 뭐안 즐거워하는 사람은 안 즐거운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